아 물론 뭐 서로 동의하에 약간 어떤 서로 양측이 동의하에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오늘도 데이트하고 왔다고요? 나 철면 수직컵하고 왔는데? 철면 수직컵 열심히 진행하고 왔는데 데이트를 하고 왔다니. 직바꾸리 폴더 그런 거 없는데? 그랬구나. 그랬어. 근데 약간 뭐 변태적인 성향 이런 것도 양측이 정말 그래 오케이에서 동의하면 저는 그거는 뭐 성향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일반적으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피해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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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싸하. 7 데미지 맞았죠. 오늘 시청률이요? 아니야 그냥 비슷해요. 오늘 999명까지 봤어요. 999명까지 봤는데 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700명이 짱이야? 저 나 안 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더 훨씬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철면 수신컵 맨 처음에 했을 때 시청자가 너무 많이 보긴 했어요. 그때 NNA 나왔을 때 최고 4,800명? 이렇게 봤거든? 근데 첫 방송이 너무 잘 돼서 그 다음부터 좀 줄어들고 있어요. NNA는 재밌는 애들이 많잖아. 따요니, 김우기우니, 그다음에 홈비 이렇게 났었는데 다른 팀들도 뭐 재미 안 재미를 떠나서 걔는 약간 그러니까 스트리머 쪽으로 인기가 많잖아. 특히 따요니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있었죠. 종말이 다가온다. 그랬구나. 그랬어. NNA가 이겼어야 했다고? 왜 샤이니 지금 무시합니까? 그니까 하스톤에 인기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NNA, 샤이니 이런 팀들이 인기가 많죠. 어 활력의 토템? 이건 별론데? 얼보 걔는 뭐라 고통이 나를 부른다. 그치 우리 공중파 병건이 아니 뭐 병건이도 있고 갑보기도 있고 홍차 박태민 단군 많아요 인기 있는 애들은. 뭐 다른 친구들도 막 그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다들 뭐 애니타임이나 에어트랙스 다들 알고 예 뭐 도원익규 그다음에 저희 누구야 나이트메어 롤리버드 레페형님 다 뭐 요새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랬지. 내가 제일 인지도가 없죠. 나는 완전 일반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구. 시간이 별로 없어. 인폭 2데미지 2데미지 4데미지 아이 저런 말은 어 활톱 입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니니? 나 눈보라 있는데? 어? 불기둥? 이거는 사실 눈보라를 쓰고 싶었는데 활력의 토템 때문에 불기둥을 썼어요. 샤이니 팀의 대장은 저거죠 갑보기 대장보기 저는 졸개수심
졸개트렉스, 졸개맨, 졸개군, 졸개차, 졸개타임. 이렇게 하죠. 샤이니 팀은 대장 보기. 졸개, 졸개. 졸개맨 그잖아. 졸개, 졸개맨, 졸개차. 아, 예전에 에어트릭스랑 그 했었지. 졸개차. 다음 턴에 안토니 눈보라 동전 얼음의 오리. 얼방도 걸려있고 얼보는 인상상에서 제가 이긴 것 같죠? 상대의 로데브랑 말간 시스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다음 턴에 뿌가 아니라 안토니 동전 얼음의 오리가 베스트예요. 체력이 아직 여유있죠? 28? 자, 안토니 동전 얼음의 오리. 이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얼음에 얼렸죠. 그리고 다음 턴에 염구 얼창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염구 얼창을 지금 16데미까지 들어가요. 생전 한번 하면 끝나고요. 안 하더라도 나는 지금 체력이 많고 얼방까지 걸려 있어서 제가 무조건 빨라요. 아, 로데브 한번 맞겠죠? 네. 근데 이때 알렉 상대한테 뿌 하면 상대 말가니스 없으면 끝나요. 아, 얼음막판 이거 무조건 이겼어요. 질 수가 없어요. 캐전? 그딴 거 없어요. 캐전 있어도 캐전 나갈 자리도 없고 나 혹시 이거 교환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 체력이 많아서 못 끝내거든요. 사냥감 포착 완료. 이겼죠 이러면. 압도 압도 얼방을 여기서 빼겠다. 좋은 판단이죠. 그랬구나. 그랬어. 못 뺐어요 얼방도. 유감이야. 이건 여기서 불장날 이거 불장날려야 되는데 혹시나 말간이 쓰면 그러니까. 자, 계획했던 딜 형님 지령구요. 근데 여기서 지능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미니카가 나왔다. 그럼 졌어요.